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 암송 프로젝트 69번째 함께 암송해 볼 말씀은요. Romans chapter 3 verses 23 through 24.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세 번 읽어 보겠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오늘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뭐 암기하면 되니까 한번 이제 읽어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 과정. 먼저 요 어휘를 좀 암기를 해주시는데 요런 수거는 좀 암기를 잘 해주세요. 요런 for short of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justify라고 하는 건 정당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옳다고 해주시다 또는 의롭다고 해주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freely도 자유롭게 하는 뜻도 있지만 아낌없이 기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redemption 조금 어렵죠. 구원, 속죄, 속량 이런 의미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의미가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일지라도 일단은 어휘는 무조건 암기. 요 암기할 적에 막 이 의미를 우리나라식으로 아 어떤 기준, 기대에 못 미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낌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말에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 fall short of, 아, 뭐뭐신가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못 미친다는 얘기구나, justify, 정당화하는 건데 옳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 있는 우리를 아, 의롭다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느낌적으로 좀 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어휘 암기는 어휘 저축이니까 꼭 암기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For, 제일 먼저 for라고 시작한 이유는 앞에 22절에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라고 하는 걸 얻게 된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게 다 적용되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or는 사실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래서 and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못 미치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have sinned가 나온 거 보면은 분명히 얘도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딱 하면 줄을 긋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범하고 있다. 쭉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건지는 알았으니까 싹 지우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문장을 볼게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느낌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And 그리고 All are justified freely. 모든 사람이 기꺼이 아낌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are justified라고 하는 건 우리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장은 뭐뭐하게 되다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뭐뭐를 하다가 아니고 뭐뭐하게 되다.
기꺼이 아낌없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정당화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기꺼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By his grace, 뭐에 의해서냐면 그의 grace,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라고 하는 게 또 전치사인데 이거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꺼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through도 뭐뭇을 통해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through는 뭐뭇을 통해서, by는 뭐뭇에 의해서, 뭐뭇을 통해서, the redemption, 속량을 통해서. 그런데 그 속량은 that came by Christ Jesus, 어디로부터 왔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 t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일 거예요. 뒤에 동사가 왔죠. 그래서 that이나 who나 which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얘네들이 그것 또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해버리라고 했죠. 제가 그 사람, 이,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대시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앞에 redemption이 바로 있는 거 보니까 요 앞에 명사를 그대로 지칭하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로 앞에 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속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속량은 came by Christ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싹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대시 나왔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거기에 그것은 또는 그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은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해석해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모든 사람이 기꺼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Through the redemption, 속량을 통해서. That came by Christ Jesus, 그 속량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요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느낌적으로 지금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요렇게 오시나요?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면 요 for라고 한 게 온 게 바로 앞에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이 속죄제가 돼서 속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없애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느낌을 마음속으로 좀 잘 담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미를 느껴본 거고 이제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암송하는데, 암송은 절대 암기가 아니고 암송이라고 했으니까 암송은 체화시키는 것,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때까지 따라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문장 5번 읽어볼게요. For all have sinned. 자, 2번 문장 계속해서 5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1번, 2번을 합쳐서 이제 한 문장을 만들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연습할 때 암송이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3번 문장 계속해서 5번 읽겠습니다.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4번 문장입니다. 4번 문장 다섯 번 읽겠습니다. Through the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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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5번 문장. That came by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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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5번 좀 길지만 집중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이제 모두 합쳐서 해봐야죠. 전체를 합쳐서 해볼 텐데 아직 자신이 없다면 요 앞에 끊어읽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끊어읽기를 더 많이 한 다음에 전체 읽기로 와주면 더 좋습니다. 전체 문장 천천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이제 입에 좀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여러 번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을 보통 하느냐면 지겹도록 진짜 이 영어 문장 진짜 지겹네 이 정도로 한번 암송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요. 정말 저는 저를 바라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마다 저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내 영광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거다. 그리스도 예수가 속죄죄가 됐기 때문에 이 속죄죄가 되도록 한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나의 은혜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냥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Freely,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기꺼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지 않으셨다면 속량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린 양이 돼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이렇게 행동해갖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바로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면은 캡처해서 언제든지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빨리 꺼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문들을 여는 마스터키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네이버 블로그 놀러 오시고요. 만약 팔품사 오형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전자책도 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끝날 때 이 말을 하는데 진짜 오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번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